이틀 뒤면 6.1 지선의 본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선거 부정이 있겠냐, 부정선거 있겠냐 이렇게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걱정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진 부정선거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좌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난 대선 뺏긴 것을 이제 현장에서라도 지켜야 된다. 지방선거에 올인할 것입니다. 가만히 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둘째는 선관위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새 대통령이 새 정부가 출범이 됐지만 선관위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선관위원장 그대로고 선관위원 그대로입니다. 선거관리위원 직원들도 다 그대로입니다. 일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또 부정선거 세력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치열하게 부정선거를 저지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넋놓고 있을지라도 또 우리 우파 정당들이 중하게 이 부분을 대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막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가사 그렇게 못 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6.1 지선 마지막까지 선거 감시 활동에 정말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뭐 선구자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 저희 부방대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방대 동지들의 뜻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 중간 기간입니다만 지금도 계속 현장에서의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많은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변함없이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그저 괜찮겠지, 정권 바뀌었으니까 괜찮겠지, 또 하겠냐 이런 안이한 생각 속에 부정선거 세력이 틈타 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까지도 막아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틀간의 사전투표 이후에 그 투표함들이 보관장소에다 들어갔습니다. 주로 선관위 사무실에다 들어가 있죠. 사전투표 보관함 감시활동을 지금 저희가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각 보관소마다 지금 파견된 부방대원들이 또 같이 하는 우리 자유민주시민들과 함께 보관장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뭐 철저하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구멍구멍을 뚫고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아내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증표를 막아야 됩니다. 증표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개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개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밖에서 촬영을 통해서 개수를 하면 개수가 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걸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른 것이고 또 안에 들어가서 개수하다가 뭐 실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기계에 의해서 우리 스마트폰 대개 이제 뭐 그런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이런 촬영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촬영을 함으로써 그런 불안정성을 좀 더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는 성능도 많이 개선해서 하고 있고 또 바꾸는 과정의 어려움들을 또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이런 다양한 방법의 촬영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출마를 한 거죠. 방탄 출마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양을 출마 지역은 물론 인근 계양갑 그 주변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양을은 특별 감시 지역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 부방대 대원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몰려들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또 자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어렵지만 저희가 꼭 이재명 후보의 출마 지역에 대한 부정선거 감시활동에 가열찬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본인의 연고도 없는 그 지역에 가서 출마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방탄 출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탄 출마 정말 유권자들을 우습게 아는 일입니다. 계양 가불에 우리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부정선거가 허용되면 자유민주주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독재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투표 양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공명선거, 공정한 공명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싸우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 6.1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에도 저희는 매같은 눈으로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합해서 부정선거를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켜내자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한 표의 권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정의 부정선거로부터의 승리 쟁취하자 마지막까지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